존나 현타 온다. 미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면 50억인데 과거 회귀하는 거면 무조건 회귀. 형은 뭔 말이야? 20억쯤 있잖아. 개소리 하지 마. 20억도 없어. 너는 뭐 고를 거야? 뭐? 50 뭐 안 봐서 방송? 어. 아, 그래? 그럼 얘기 안 할래. 50억 VS 인생 2회차 살기. 지금 2023년에 김주영이 죽고 랜덤이야. 어떤 50억.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몰라. 난 50억. 그치, 당연히 50억이지. 모든 게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 이건 완전 그냥 그 리니지 그 강아뜰 확률이야. 맞잖아. 리니지 강아뜰 확률로 내 인생을 다시 집어던져? 지금의 기억 다 가지고 간다 그래도? 얼마나 답답할까? 사우디에서 히잡 두르고 있는 여자로 태어나봐. 23년에 법 개정돼가지고 여자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걸 가지고 뉴스 내보내는 나라인데. 확률 개 벨붕이야. 아이고. 아무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리즈마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50억이지 어휴. 허니 얌얌님, 그러면 님이 얘기하고 싶은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제 말이 다 맞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종특이거든요. 예, 제가 이거 고칠 수가 없는 제 성격 중에 하나인데 네가 내 성격을 못 고치잖아요. 이 씨발년아. 그럼 네가 얘기해봐, 이 개새끼야. 네가 방송 켜가지고 빵명 보죠? 병신아, 매력 없으니까. 뭐 먹지? 와, 근데 지금 음식 시켜가지고. 그니까. 개 짜증나. 맞지? 나 아까부터 너무 배고팠어. 나도 개 배고팠어. 2시간 참았는데. 밥도 취소됐어. 주문 취소된 거 개반해. 진짜 변수다. 이런 변수. 진짜 개 변수. 방금 문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 속상하네. 뭔가 먹을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주영이 나빴어. 왜? 음식이 올 때쯤에 미리 나가갖고 한번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 나는 아예 모르니까. 미안한데 10억 줘도 리액션 천하고 아부떨면서 방송 안에 성격 좀 고치라 주영이 힘들겄다. 응, 미안한데 10억 줘도 리액션 처하고 아부떨면서 방송 안에 성격 좀 고치라 주영이 힘들겄다. 어? 에? 갑자기 이걸 듣고 주영이를 갑자기 끄집어 갔다가 아주 대화 방식이 편협하네. 병신 새끼. 제 방송에 팬가입만 해주세요. 아니 그 평소에 주영이 생각도 안 하는 새끼가 신발. 아니 뭐지 그 뭐야 중간에 문 열면 또 소리 나니까. 토크몬 그거 콘텐츠인데 내가 막 소리 날까봐 아예 그냥 기다렸지. 저 새끼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말을 길게 해. 그럼 지금 시킬 수 있는 게 주영아. 나 오돌뼈 막 닭발 이런 거 진짜 별로거든. 너 이런 거 먹고 싶구나. 나 아까 내가 말했어. 난 좀 매운 거 지금 뭔가 매콤한 거 땡기는구나. 좀 아까 그랬는데 어쨌든 오빠가 방송 오래 할 사람이니까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면 방송하다 중간에 똥 싸러 가는 정도 그렇거든. 만한 사람은 과거 회귀 안 하고 불행하면 회귀하고 싶고 그런 거 같다인지요. 지금 살 만한 사람은 과거 회귀 안 하고 불행하면은 회귀하고 싶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관점을. 지금 삶이 너무 불행하고 뭔가 너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50억 주어줘도 딱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보고 싶다.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금카뜰 확률을 기대해야겠네. 근데 진짜 개 불쌍한 삶으로 또 태어나면 더 짜증날 듯. 근데 과거의 기억이 좋아서 다시 태어나서 과거로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과거에 좋은 기억이 없어서 안 하고 뭐 그렇게 시작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뭐 하는 겨? 몰라. 나 방금 내가 뭔가 생각한 게 있는데 정리가 안 됐어. 왜냐면 나 너무 배고파. 말을 너무 못 하시네 김주영 씨. 내가 너무 고파서. 나 진짜 아까 너무 배고팠는데 진짜 엄청 참았어. 손흥민 원더골 넣었어? 진짜 레알로?
미쳤다. 오, 약간 손흥민. 잠꼬대 수준이야. 나 아까 진짜 컵라면 먹고 싶었어. 와 미쳤다. 이해했어? 손흥민 또 꿀렀어요? 손흥민 꿀렀어? 진짜로? 어. 리얼로? 어, 맞아? 어 아닌 거 같은데 안 올라오는데 글이? 아니 네이버에 기사를 찾으면 되지. 아니 카페 보면 바로 나오는데. 뭐 먹을까 하고 결국 시켜 먹고 싶은 거 시키는 답정러 시키 말 못하는데 잘하는 척 네 동생 정기한테 배우고 와라. 10개 고마워. 꽤 많이 쏘셨네. 저런 타입 특 그냥 알겠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아. 이 앞에 상황을 몰라가지고 왜 그랬는데? 왜 화가 났을까 도대체. 말 잘 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척. 내가 하는 게 말 잘하는 척이잖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배달 삼겹? 나쁘지 않겠다. 배달 삼겹이 그냥 어 갈비살. 나 너무 좋아. 어 삼겹살로 가자. 갈비살도 해줄 거야? 갈비살 맛있겠다. 아니야 오빠가 방송 오래 할 사람이니까 사실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그거야. 활력이 생겨. 갈비 1kg 시키자. 나 삼겹살보단 갈비가 나을 것 같다. 나도. 달달한 갈비 땡기지. 어, 난 좋아. 어, 구운 떡사리도 추가하고. 배달 삼겹도 자주 막 먹을 건 못 되는데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렇지? 아니야 요즘 다 맛있게 해. 아 그래? 요즘에 내가 시켜 먹은 적이 없네. 계란찜도 어. 하나 때리고 비냉도 있고 뭐 또 있고. 된장찌개 네가 끓일 수 있지 않니? 응 끓일게. 그냥 아 그냥 아예 그냥 올 배달로? 아니야 끓여 끓이는. 아 여기서 끓이는 배 그 삼겹 그 저 된장찌개 존나 맛없을 것 같아. 어, 맛있게 할 수 있으니까. 어, 공깃밥도 추가할까? 밥 있지 집에. 밥 하면 돼. 어차피 찌개 할 시간 동안. 아니 아니 그럼 밥은 그러면 세 개 그냥 추가할게. 밥 세 개. 어? 밥 하나 있지 않나 집에 또 냉장고에? 그거를 어제 먹었지. 아 어제 먹었구나. 볶음밥 해 먹었대. 어, 되게 잘 쓰네. 어. 나 이 지금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거 엄청 알차게 썼어. 그 버섯 좀 남은 걸로 어제 버섯찌개 해 먹었어요. 비냉 물냉. 나는 물냉 하나로 나눠 먹자. 어. 이러면은 49,500원 되네. 잘못 시킨 것 같은데. 막 5만 원 채워 버리자 그냥.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3,000원을 더 깎을 수 있거든. 그래? 일단 지금 그 계란찜 같은 거 있어? 그러면? 계란찜 있어 이미. 어... 근데 밥 어차피 찌개 하면서 하면 되는데? 시끄러운가 어. 너무? 와사비, 쌈장, 바베큐 소스, 소금기름장, 카레가루 뭘 1,000원어치 더 추가할까? 나는 와사비가 좋아. 와사비 집이 없지? 없어. 저번에 그거 1년 넘게 지났던데 날짜가? 오케이. 그래서 버렸어. 대용량으로 사는 게 그때 1년 반이 지난 와사비를 먹고 있었더라고. 후원님 갈비 1kg 시켜도 기름 빠지고 구우면 무게 빠져요. 알아요. 그래서 2kg 지금 시키고 있어요. 어 그러던 아까 나 혼자 산다에 봤는데 그 문장이 있었어. 방금 그 얘기. 기름장 육류 와사비라고 있어요? 우와 나 어깨? 왜 넓은 보이지? 나 원래 어좁인데 별명? 나 옛날에 별명 축팝초스였어. 어깨가 좁아서. 근데 진짜 좀 넓어 보이네. 아 이게 배달비 포함해서 5만원이면은 에이 이러네. 할인이 안 돼? 아이, 그러면은 아싸리 그냥 저기 와사비 빼버려. 상술이야. 어. 오케이 찜 했습니다. 리뷰 남기겠습니다. 뭐 주지 여기서? 한번 써봐. 리뷰. 주문한 고기 100g 추가. 구운 버섯, 구운 양파, 구운 마늘, 구운 소세지, 묵사발, 계란찜 중에.
와사비 갈아 먹을 정도로. 묵사발을 시킬까? 아니야, 주문한 고기 100g 추가가 훨씬 나. 아, 그게 맞지. 남으면은 볶음밥 해먹죠. 묵사발 먹으래 사람들이. 아예. 그 묵사발도 맛대가리 뒤로 아, 더럽게 어쨌든 없을 우리 거야. 그거 시켰잖아. 아, 물냉면 맛대가리 없을 확률 시켰으니까. 높아요. 묵사발 그래. 둘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이게 맞지. 된장찌개는 끓이면 되지. 이게 맞지, 이게 전부 맞지. 끓여버리자. 아, 씨발, 이맛 피난다, 이거. 왜? 아. 봐봐. 그거 없어? 연고랑 뭐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거 없냐? 뭐 이렇게 여기. 그거 호황이시여 친구 가면 그거는 여드름 중간 두개만 넣는데 터지기만 저만 먹으면 사라진다고 하더라. 손흥민 슈퍼 ZD골 미쳤다. 진짜? 와, 미쳤네 진짜. 와, 여기서 골 넣었어? 존나 멋있다. 손가 새끼들 뒤져라 그냥. 손가 새끼들 뒤져야 돼. 얼마나 그동안 고통받으면서 폼 떨어졌니? 에이징 커브니 뭐니? 다른 데로 이적을 해야 되느니? 손흥민 빼라느니? 진짜 외국은 이해를 해. 근데 같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손가 새끼들 뒤져야 돼 진짜. 주영이랑 맛있는 거 쭉쭉 먹고 화이팅. 낮에는 주영이, 저녁은 코만 방송 사랑해. 아, 진선이 감사합니다. 근데 주영이 방송 없을 거예요 오늘. 왜냐면은 내가 저기 그 데드 스페이스 엔딩까지 가버리면, 현황 가버리면 주영이 방송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낮에 김주영이 했어야 됐어. 2부 팀이라고 이악 물고 인정 안 해주는 거 봐라. 아, 어디랑 프레스턴? 일단 이거는 막 그래, 솔직히 냉정하게 대박이다 이건 아니야. 솔직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박이야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동안의 부진을 상쇄시켜 줄 만한 물꼬를 튀었다고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지. 채팅창에서 나오는 성과들은 애초에 성과가 아니야. 반발 심리, 뭔가 특별해 보이고 싶고, 남들이 다 예스 했을 때 노 하고 싶은 그런 뭔가 반골 기질 있는 애들이 괜히 이렇게 손흥민 까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지. 채팅창에서 그런 채팅이 나온다. 개무시하면 그만이지. 심술 부리는 거지, 맞아. 꼬여가지고. 심술난 거지. 왜 말을 더듬으시냐고요? 사슴벌레냐고. 열 번째 물어요. 뭐 나한테? 뽀록룩님? 말 더듬을 수도 있죠. 말 더듬을 수도 있죠. 말 더듬으면 안 됩니까? 왜 팬클럽 말 무시해?
아니, 뭐가 불만인데, 왜 약발방만 하고 나면은 막 몇몇, 진짜, 뭐, 군중 속에 한두 명이 항상 지랄해. 약발방에서 나한테 개처럼 까인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왜 항상 그러지? 왜 괜히 시비하지? 왜 시비 걸지? 아까 그 펀이라는 애도 그러고? 뭐 때문에 그래? 너가 내말 10번 무시했잖아. 팬클럽인데도 불구하고. 팬클럽이라 그래서 다 팬은 아니지, 니마. 예. 팬클럽이라 그래서 다 팬은 아니지. 다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지. 예. 건빵보다도 병신 같은 수준으로 팬클럽 달고 대도 않는 개 같은 채팅 치면은 보기 싫은 법이야, 니마. 막말로 얘기해서 님이 진짜로 뭐이 방송에 어떤 큰 기여도가 있다? 여기 3위권 내라도 있으면 내가 웬만하면 님 얘기 들어줬겠지. 가성비 떨어지는 병신아. 몰라 새끼야, 난너 처음 봐 인마. 별풍 환불해 달라고? 싫어. 네가 그럼 헌법 재판소에 그 저기 해. 고소해 그러면은. 그러게, 왜 저런지 모르겠다. 뭔가 아쉬웠나 보다, 약발방이. 아, 나 데드스페이스 해야 되는데 자꾸 막힘 빠지게 자꾸 막 긁지 마. 어? 긁지 마. 나 방송해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한 15시간 정도를 방송해야 돼, 임마. 어? 적어도 7시, 아니 6시 정도엔 끝날 거야, 방송이. 6시, 7시? 다음 우리 오빠 건들지 마 곤약 새기더라. 코트형 코트형 나올해 38살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예, 저보다 형이에요. 38이면은. 자, 그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방송에 좀 후원해 주세요. 예. 후원도 안 하시고 바라는 것만 많은 그런 시청자들은 사실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를 해주시면은 저도 그 보답으로 뭔가를 해드릴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줍다리 어서 온나. 오랜만이네. 청라 사세요? 박지혜 모던 순댓국 맛있냐고. 거기 끊었어, 나는. 애초에 그냥 요즘 국밥을 안 먹게 돼. 왜냐면 국밥이 몸에 좋을 게 1도 없는 것 같아. 맞지 않아, 여러분들? 국밥이 가만 보면은 몸에 좋을 게 1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진짜로. 나트륨도 존나 많이 함유돼 있고, 가만 보면 국밥이 이젠 창렬 같아. 그리고 국밥 한 그릇에, 그러니까 희한하게 국밥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국밥을 안 시켜 먹게 되더라. 국밥 한 그릇 시켜 먹는 차라리 짜장면이랑 볶음밥 먹고 말겠어. 오랜만이네. 아, 나 이제 밥 시켰어. 밥 시켰고, 그, 갈비 시켰어. 돼지갈비. 돼지갈비 1.1kg 시켰다. 1.1kg. 시키고, 나머지 100g은 뭐냐면은 이제 그, 리비 이벤트.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오면은, 주영이가 지금 된장찌개도 끓이고 있으니까, 맛있게 거하게 한상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트리플 A급 신작, 데드스페이스, 현황 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방종 시간은 저녁 7시, 8시 정도가 되겠다. 늦어지면 8시. 크로마츠 안경 선물해줄까? 크로마츠 안경이요? 안녕이 크로마츠 안경 말고 별풍선 주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예, 저에게는 이제 그런 명품 선물보다는 예, 저의 배떼질을 배불리게 할수 있는, 코트형 나오네 그리고 티파이언 인싸 우리 축하해서 그 직원들 월급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힘들어서요. 일단 너무 고맙다. 폐줍달 오랜만에 왔는데. 식사하게.
밥 먹을 거야. 새벽 이 시간대니까 금방 배달 되겠죠? 후티형 나키파이 연승됐어. 축하해줘 제발. 네, 축하합니다. 아구찜 볶음밥 야무지게 해서 먹었어요. 진짜 남김없이 먹었어. 아구찜 요즘 나한테 있어서 해장 음식이야. 아구찜 뼈다구. 자기 전에 뼈다구 해장. 오랜만에 들렸어.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아, 오랜만에 왔구나. 어, 땡큐. 뭐 그래도 뭐 유튜브 풀 영상으로 보잖아. 아, 333개 너무 고마워. 아, 잘 쓸게. 오랜만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데드 스페이스 스팀으로 샀어요. 플스로 사면은 가격이 83,000원인데 합리적이지 못해요. 스팀으로 사면 66,000원인데 햅틱 피드백이랑 뭐 적응형 트리거가 좀 들어간다 그래서 굳이 나는 그 거기에 만 몇천 원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들어. 그리고 뭐 데드 스페이스가 아예 그냥 플스 독점작이라면 뭐 그 가격 주고 살 수밖에 없겠지. 지금 뭐 여러 플랫폼을 할 수 있는데. 손흥민 또 골랐어. 야, 나이스다. 진짜 대박이다. 와, 또 골랐어? 어, 좀 있으면 올라오겠네. 올려줘. 나 청라 산다. 코트야, 니랑 같은 메뉴 시킨다. 같이 먹어보자 하는데 어, 뭔가 동질감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조선갈비찜 아니야. 넌 나랑 다른 데서 시킨 거야. 안경 쓰던 거 주라 했는데. 에이, 쓰던 거 주는 게 어딨어요. 우리 흥민이 형 정말 꽃미쳐다. 윤대윤 형도 축구해서 살 빼자. 감사합니다. 에이, 쓰던 거 주지 마요. 왜 나한테 쓰던 거 줘요. 팔아서 그냥 별풍선 주세요. 당근에 팔아갖고. 아니면 보내주세요. 관리 S급이면은 제가 당근에 팔겠습니다. 그거 유튜브로 찍을게요. 팬이 선물해준 선물 당근에 팔기 컨텐츠. 예. 영상 시작 부분에 이제 본인이 허락하에 예. 영상 찍습니다 해가지고 당근 아다 떼기. 데드스페이스 원작이 플스 3에 나온 거 아니야? 데드스페이스 원작이 아니고 데드스페이스가 이제 그 리메이크가 됐어. 어, 2006년도에 나왔던 게임인데 그게 15년 정도? 어, 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나온 거지. 십몇 년 만에. 14년인가? 형 사랑해. 일단 팬과 뿌듯하게 내적 친밀감 지은 이은 쌓아버렸다. 팬과 고맙다. 이 내적 친밀감이 진짜 무섭지. 나랑 뭐라도 하나 겹치는 거 있으면 이 사람 존나 반갑고 그런 게 내적 친밀감인데 고맙습니다. 안 줄려 시벌려. 꺼져 그러면. 어. 아, 뭐 씨발 크로마치 안경 가지고 생색 존나게 내시네 씨발. 뭐 파텍 필립이냐? 어? 뭐 롤렉스급도 안 되면서 뭘 그렇게 쓰던 거 준다고 개 지랄 발광을 해. 니나 많이 써라 이 새끼야.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망작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은 불량 그리고 또 최적화 문제? 윤대용 형은 슬램덩크 극장판 봤어 안 봤어? 나도 목사님이랑 보러 가게 말 좀 해줘. 재미있어. 안 봤어. 나는 슬램덩크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 왜냐면 원작도 제대로 안 봤거든. 어, 명작이라고 하더라. 이미 뭐 100만이 넘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관 간 게 주영이랑 아바타 2 본 게 마지막이었어. 어, 원작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 맞아요. 추억팔이 아니냐? 어, 추억팔이 맞지? 오늘 200만 넘었고 박스오피스 지금 1위다. 200만 넘은 게 박스오피스 이러면 진짜 볼 게 많이 없나 보다. 경쟁작이 없나 보다. 아바타2는 결국 1000만 넘었다는데 그 정도 박스오피스가 아니면 굳이 오른 영화관 값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가 크겠지.
아니면 정말 볼게 없어서 슬램덩크를 보던가. 그게 모두 슬램덩크의 이제 그 골수 팬들이 보는 영화는 아닐 거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0만? 약한데? 아바타는 존나 재밌었죠. 왜냐면은 아바타의 재미를 아주 골수까지 빨아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봤으니까. 예,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죠. 용산 아이맥스 처음 가본 거예요, 태어나서. 주영이도 그러고. 저는 그 백종원 식당 한번 주영이랑 시간 내서 가보고 싶네요. 거기 강아지 동반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 백종원님 그 식당이 지금 주말 되면 엄청 붐빈데 평일날 그래도 주영이랑 한번 갔다 오는 거를 방송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백종원 거리라고 생겼잖아요. 예, 카페 꼴 떴어? 바로 봐줄게. 야, 이런 건 스포츠 게시판에 올려라. 스포츠. 멀티골 좋네. 멀티골. 안 돼, 이거 재생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재생하면 안 돼. 짤로 보는 게 좀 더 나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저작권 줬대. 이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그거라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GIF 해줘 게이야. 미안하다. 보지 말자 그냥. 나중에 카페로들 다들 봐라. 조용히 어디 가노? 나 텀블러 물 갖고 올게. 갖고 와. 갖고 와서 옆에 앉아 조용아. 트랩 설치했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저쪽은 건들면 좋대. 저작권도 약간 줄타기 잘해야 돼. 100% 저작권 다 지키고 방송하기는 힘들어. 솔직하게 말해서 스트리머나 BJ나. 근데 영역이 있어. 금단의 영역. 큰일 나. EPL 같은 경우는 좋대 진짜. 그러지 말고 박하엽이 전성기 시절 즉흥 라이브나 보자. 맨 처음 방송에서 직접 피아노 치면서 했던 노래. 지린다. 그러니까 이 좀 소울이 쩌는데 보컬적인 어떤 그런 그 역량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수준인 것 같아. 박하엽이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너 미친놈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마이올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보컬들 데리고 여자 보컬들 데리고 시키면은 저거보다 더 잘하는 보컬도 있습니다. 저 곡 한에서는 뭐 그렇게 큰 감동은 없네요. 예. 근데 왜 박하엽이가 레전드냐? 저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대박인 거죠. 시대적인 상황으로 박하엽이님 전성기 때 부른 저런 노래들을 보면은 좀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여자 나얼이지, 여자 나얼. 저때 폼으로 보면은. 마이올 저 정도로 부르는 현가수 누가 있으면 존나 많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많죠. 근데 이제 어쨌건 이제 그 1세대 그 선발 주자? 선발 주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레전드죠.
예, 레전드죠, 레전드. 아, 된장찌개 냄새 미쳤는데 주영아? 그러니까 배고픈데 더 맛있어 보여. 너가 끓이면서도 막 나 지금 침이 나오냐? 그래서 물 마시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긴 왜 46분에서 왜 너 왜 줄어들질 않냐? 시간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진짜 로그인 정보는 왜 만료되지? 뭐야? 희한하네. 됐다. 40분 남았다고 뜨네. 와, 미쳐버리겠다. 밥 먹고 게임 언제 하냐? 진짜 벌써 5시가 다 돼가는구나. 존댄 것 같다 뭔가.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아침에 밥 같이 먹고 자고 있나가고 그냥 편하게 낮방송에서 조질까? 그래서 그냥 켜남을 딱 그걸로 가든가. 근데 또 아니야. 근데 나의 한계를 실험해야 돼. 오늘은 나의 한계를 보여줘야 돼. 그래. 그래야. 먹었으면. 일요일까지의 그 방송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뭔가 좀 나에 대해서 좀 편견이 깨질 것 같아. 그래. 기다렸대. 게임 세팅 오래 걸린다 그러는데 이미 세팅 다 해놨습니다. 제가 70분간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예,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리, 뭐 화면 비율, 화질, 품질, 게임 할 때 세팅 싹 다 맞춰놨어요. 예. 진짜 영화 같더라. 내일 나성가대 천영인데 밤새서 현 방송 시청 중 시청료 10개 현. 성가대 아니야? 성가대. 김영환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많이 불렀었지. 리남의 내일 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옛날 교회 다녔어요. 특송도 많이 했대요. 많이 한 게 아니라 한 번 했지. 아 진짜? 많이 했다고. 리남의 다시 그거 뭐지? 올렸어요. 현금금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전에 고급 호텔에서 방송했던 거 현금으로 사기친 걸로 예약해 준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의 영광이. 주영이 코트 교회 안 다녀도 아 근데 그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 결격 사유가 되질 않아. 뭐 물론 진짜 기독교 집안에서 꼭 기독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영이가 그렇게까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요즘에 저도 많이 얘 많이 타락했어. 얘를 난 솔직히 주영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해. 인정 안 해 나는. 교회가 잠실이어가지고 하남에 살 때는 매주 갔는데 여기서는 못 가겠어. 그러다 보니까 다녔었던 사람이지. 맞아, 그렇게 됐어. 기독교 맞아. 절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탄 들으냐. 그래도 매일 1일 1일 말씀합니다. 습관처럼.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1일 말씀 올립니다. 많이 하세요. 네. 커피 되게 오래 먹네. 커피 좀 더 있을까요? 좀 탄 맛이야 별로라며. 그래도 해줘? 아 그냥 먹게. 먹어야지. 아 왜냐면 내가 먹어야 지금 커피를 안 마시면 그치? 나 진짜 저녁 7시까지 방송 절대 못해. 아이고 이제 마음 아프네. 조금 뭐 진하게 탈 필요는 없지? 응응응응. 야 거기 있죠?
아, 윤은혜님. 윤은혜님 방 그 저 나도 봤는데 그거 보고 막 기괴하니 뭐니 하면 사람들이 막 지랄병 하던데 난 그건 진짜 왜 그렇게 남들이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렇게 막 까내리고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 물론 윤은혜라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예전에 과거에 좀 약간 사건 사고가 좀 있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윤은혜라는 사람이 어쨌건 다시 잘못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 잘못을 하고 나서 다시 안 저지르면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그걸 봤을 때 그렇게 막 뭐 우참하고 막 조리 돌리고 막 그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다. 어 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있단 요즘 세대들은 기본 패시브로 장착돼 있어. 종교가 있다? 어? 약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 간증 영상.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까지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격증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체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즉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저 현장은 성령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좀 가고 이런 거는 원래 말하는 직업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뭐 저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괴하니 뭐니 하면서 물론 뭐 대중들이야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겠지만은 한 개인 대 개인으로 봤을 때 저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뭐 간증 영상마저도 저런 식으로 까내리는 게 윤은혜님이 워낙 비호감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 또 채팅 이상해 치네. 예수가 어디서 씨팔 막 이러는데. 예수는 마음속 안에 있는 거야. 왜 그 종교인들 저기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 기독교를 믿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눈 감고 누군가를 이제 그 내가 믿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내가 눈 감고 기도를 올렸을 때 그 명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예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굳이 뭐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예 그게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라는 관점은 이제 그 하나의 명상인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종교는 존중해주는 게 맞죠. 국가가 허락한 마약 발바닥 보수네. 아, 뭘 또 깨달은 척이야. 내 생각을 얘기한 건데 뭔가 내 입에서 옳은 얘기 나가면 그거 자체로 이제 막 굉장히 막 부정하고 막 그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많네. 근데 그거는 그냥 나를 안 보시면 돼. 왜냐면은 나를 보면서 뭔가 저 새끼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야 되나? 왜 이렇게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이런 게 불편하면은 안 봐야 돼 나를. 그게 맞아. 그렇지 않니 리아야? 어? 리아야. 나 조현병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참 환각 많이 줄어들었어요. 리아야? 그렇지 않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어지럽니? 고순에 한번 맡아주세요. 아, 리아는 발바닥이 너무 커가지고 발바닥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안 들어서 젤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예, 좀 뭔가 촉각이 좀 별로야. 요즘 겨울이라 만지는 느낌이 리아 발바닥은 조금 별로야. 그래서 꼬순내 안 맡아요. 근데 꼬순내 대박이야. 얘가 진짜 잘 익었어.
아, 잣됐다. 이거 뭐밥 언제 먹냐? 와, 30분 남았네. 형 예전에 강아지 사양했잖아. 입양이라고 해주세요. 왜그 저기 그 애견인들이 굳이 쓰는 그런 에? 그 파양이라고 합니까? 그 용어를 파양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 마세요. 예. 죄책감 심어주려고 하는 그 애견인들이 하는 그 용어를 왜 씁니까? 예. 분양이지. 그게 뭘 파양이야? 예. 내가 판게 아닌데. 예. 나 팔았다는 파가 아니라 약간 취소했다는 그런 느낌. 뭔가 버렸다는 느낌으로 지금 뭐 파양이라 이러는데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우수형 요즘 환경에서 카지노 드라마 징징인데 봤어. 더 나은 환경에서 저뭐잘 기를 수 있는 분한테 이제 그 드린 거지. 왜 나쁘게 생각을 해? 그거를 뭐 입양한 거지, 입양시킨 거지. 그거 버렸다 버렸다 하시는데 님들이 제일 버려진 새끼들이고요. 버림당한 새끼들이 강아지가 불쌍하느니 뭐느니 하면서 님들 인생이나 잘 챙기세요. 좆병신 같은 소리 작작하시고. 나한테 파양했다고 한게 그게 공격하는 거지 뭐야. 저는 휴지로 갔어야 했는데 왜 나는 이 관통이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요. 예, 강아지를 내가 뭘 파양을 해. 분양한 거지. 나쁜 단어라고 맞아요, 님들아. 아, 나쁜 단어 맞아요. 파양은 뭔가 진짜 그뭐 버렸다라는 의미지. 그 파양을 나쁜 단어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애견인들이 이제 좀그 반려견 이제 이렇게 죄책감 심어주려고 한 말이지.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가 다시 보내는 게 파양이지. 형 배달 언제 와? 나 먹방 보려고 하는데. 맞아, 버린 건 6이고, 예. 파양이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애견인들이 이제 죄책감 심어주려고 한그 단어입니다. 파양은 분양한 겁니다. 분양. 예. 다른 분에게 분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님을 파양할게요. 이 씨발년아, 나가 이 개병신 씹새끼야. 나가 꺼져. 씨발놈들이 지랄이야, 병신 같은 것들이. 아, 우리 아, 언제 먹어? 죽다리 1142개 감사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안 그래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우리 줍다리가 2289개야. 오늘 만개 채웠다. 아이고 리아야, 이게 또 얼마 만에 또 만개니. 이번 달세 번째 만개인 것 같다. 좋다 리아야, 아주 좋다. 형 만개 받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코트의 방송 능력치는 하루 3만 개도 모자라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하루에 기본 막좀 3만 개, 앞으로 4만 보여주세요. 개 받던 날이 있었죠. 그게 이제 10월, 9월, 8월, 11월까지였죠. 11월도 아니야. 딱 10월까지야.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 얘기 안 할래요. 그 얘기는 너무 속 시끄러운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 근데 어쨌건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도 뭔가 약간 수정된 예. 느낌으로 방송을 잘 하고 있으니까 좋은 날도 많을 겁니다. 예. 그게 최고죠. 자, 과거가 좋아, 지금이 좋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리아야. 리아 일로 와봐라. 한번 안아보자. 아이고, 우리 리아. 너무 귀여워요. 코 빨지 마. 코 빠는 거 싫어. 안 되겠다. 리아보다는 주아지. 리아는 너무 무겁고, 리아는 아이고 무거워, 뒷다리를 얘는 불안해. 뒷다리 안 해줘. 자, 우리 주아는 딱 안을 때부터 그냥 바로 점프하지. 주아 안녕. 리아 가슴 엄청 뛰어. 심장 왜 안 자고 뭐해? 리아보다는 주아지. 귀엽다. 나도 개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밭대에서 못 키운. 그래도 안 키우는 게 맞지. 흩어지지 않게 다시 하는구나. 물이야 물. 나 너무 배고파. 제가 시키죠 산책. 옛날처럼 릴레이톤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커튼 릴레이? 그거 언제적 콘텐츠인데. 엉덩이를 좀 잘 받쳐주면 돼요. 엉덩이 지금 엉덩이 받치고 있어. 봐봐, 아주 안 왔어요. 형님 존보이드 언제 하나요? 기다리겠습니다. 시참. 존보이도 한번 해봤는데 개빡세던데 게임. 아, 그 인기는 존나 많던데. 뭔가 그 존보이드 그 상황에 몰입하면서 여러분들을 몰입시켜야 되는데 그 개빡센 것 같아.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손을 이렇게 하면 편하지. 여기야. 그치. 애들은 주인이 안 자면 안 자. 근데 이따가 자기들도 한계까지 차오르면은 자겠지? 어? 배달 온 거 같은데? 진짜? 느낌이 배달 온 거다. 주혜 같이 핸드폰 좀 볼까? 맞아? 아이씨, 21분 남았. 어? 배달 됐다! 오케이. 배달했어. 54분에 배달.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주아는 껌 하나 주겠어. 간식 먹을까? 간식? 간식 줄게. 주아야 간식. 간식 먹자. 간식. 아기 간식. 주아야 간식 먹자. 간식. 아기들이 앉아서 먹는 발대 주인들 재밌게 놀자 바랍니다. 내려놔도 좀만 간식 먹읍시다.
맛있겠다 간식. 하지만 나는 특식 먹자. 이번 달 용돈 10만원 받아서 코트형한테 8만원 쳐서 취업하면 내 돈으로 솔개형 기다려줘. 가정하지 마. 미래에 너는 안 쏠걸? 장담한다. 지금의 너는 뭔가 편하고 방송 보는 게 좀 즐겁고 그런가 본데 미래에 네가 안 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미래의 너는 이걸 왜 쏘지? 치킨 몇 마리 더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겠지. 까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지금 쏘지 않는 너는 미래에 안 쏠 확률이 크다. 아니야, 대부분 그래서 내 기록, 내 기억에 이제 쏜다, 뭐 하면 쏜다, 뭐 하면 쏜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쏘는 사람 못 봤어. 왜냐면 생색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에 크게 어떤 기대감은 없다. 옛날에는 미용실 가면 말 건다고 안 갔는데 요즘에는 잘 가나 보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까킁님 감사합니다. 기억 못하네? 무슨 기억? 무슨 기억? 까킁? 까킁이 뭐? 까킁님이 무슨 뭐 나 뭘 얘기했는데 뭐 소스라도 던져주고 나서 나한테 뭐 기억하냐고 물어보면은 기억을 하겠지. 아니 생각해봐봐. 그 입장이 바꿔서 본인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어떻게 맞추겠어 그거를. 갑자기 100개 쏘면서 기억하나? 이러면 어떡해. 그것도 팬가입이잖아 100개로. 까킁님 아니야, 커피도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14시간 때려야죠 방송. 그러면 이제 아무튼 무지하게 오래 하네. 알아 친구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뭔가 저랑 어떤 그 까킁님이 느끼는 이제 그 까킁님만의 유대감이 있겠지. 내가 그걸 몰라주는 게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밖에 없죠. 네. 팬가입을 몇 개로 하면서 기억하나? 이러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좀 약간 술이 되셨을 수도 있고. 자, 아무튼 별풍선 쏴주시는 건 언제나 감사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진짜 BJ들 방송 중에 코트 방송 보는 게 제일 재밌다. 알차다. 공중파 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공중파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지. 예,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그런 건데 공중파를 본다라는 건 이제 뭔가 갖추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시는 거라면은 감사하고요. 예. 제 방송이 공중파 같다라는 게 이제 아마 뭔가 좀 갖추어진 것 같아서 좀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아예 감사하게 그 칭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BJ들은 대체자가 있고 뭔가 대체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면 코트는 대체품이 없다. 그런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저 같은 방송 스타일은 이제 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예 취하셨네. 맞아 그게 맞는데.
아, 저 술풍 좋아합니다. 아, 나한테 푹 빠진 콧박.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그래 생각을 해. 방송 이제 13년 했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그 방송 진행자가 매력 있어야 돼. 수많은 어떤 그 저 아, 그렇다고 내가 뭐 매력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랑 취향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거지. 뭐 그냥 이 사람이 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본다 이래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도구로서 전락하게 돼. 그런 것 같아 난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본다 이래 버리면은 결국 뭔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서 본다 이러면은 나코순이 아비 다시 팟지 응원해 친구야 키우 키우. 아 코순이에요? 아이디 다시 팠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무지다 야무져. 이때만큼 먹방 할 때만큼 배너를 좀 꺼놓고 갑시다. 와 이 개야무지다. 이게 뭐 1인분이야 이거 지금 뭐 고기 좀 갈비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데 지금. 간만하게 먹으시오. 감사합니다 코순이님. 네 코순이님 고맙습니다. 주영이가 코순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네. 본인이 여자란 걸 안 밝히시는 게 좋아요. 전마가 질투를 엄청 잘해서 네. 코순이 하면은 약간 좀 좋아하질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가 아니 진짜 맞잖아요. 질투 심하잖아요. 보면. 아니 근데 뭐 시청자분한테 질투할 거 에이 아니야. 알았어. 먹읍시다. 예, 밥 먹읍시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방제 바꿀게요. 질투 강요. 어, 퍼즐이 그러게 이 퍼즐. 소망이세요. 식사 만나게 하소서 코멘. 어?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앞접시 필요하겠다. 괴롭히고 신내 키우 키우 키우. 사랑이다.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 사랑이에요? 아 나 진짜 못 먹는데 이러면 식사 실어개가 너무 큰 액수가 돼버려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식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 지금 식사 절대 안 터져. 잘 먹겠습니다. 별풍선의 가치가 너무 지금 올라버려갖고 그 개수가 터지기 힘들 것 같은데 아 나도 너무 힘들다 진짜.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 밥을 지금 엄청 기다렸는데 와 떡도 있네. 야 응? 같이 하자 이럴 땐 좀 진짜. 그럼 저에게 식사 시럭에 한 번 더 주세요. 같이 안 먹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 플러스 원으로 가는 거죠. 예. 주영씨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오빠. 우와! 진짜 이제는 배달 음식이, 배달 이 고기들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와 이제는 아니 오빠 진짜 배달음식이잖아요. 배달고기가 우리 그때 남은 깻잎도 있어. 깻잎에 하나 올리고 두 개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쓱 해가지고 청양고추 고추는 크게 고추는 크고 튼실하게 이참에 다이어트 하자. 진짜 맛있네.
냉면도 국물 괜찮다. 일단 내가 끓인 찌개를 한번. 아 진짜 식사식사게 진짜 폐집딸 아니면 쏠 사람이 없는데 아 좋댔다 진짜. 와. 아. 된장찌개 일부러 좀 삼삼할 거였거든. 아 예쁘게 한 번 더 해달라고 해. 응? 방송 끌래. 여기 냉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란찜 오케이. 이거를 냉면에 싸서. 아 나 끌래 진짜. 에? 내일 봅시다 여러분. 아니 음식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오랜만에 왔고 뭐 하는 거야. 아 방송 아, 진짜 이게 뭔 재미야. 아 씨발 방송을 진짜 게임 방송 14시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응원해 준 사람 없고 씨발 뭐 맨날 이런 식으로 가네. 계란찜 먹어봐야겠다. 아 주영아 지금 아 씨발 진짜 방송인이 좋았다 진짜로. 어 감사합니다. 어 뭐라고요? 아니 아 진짜 네 말고 쏠 사람이 없는데 그게 와. 아 씨. 아 나 그냥 저 먹어 밥 먹고 치우고 나 불러줘. 똑같아서 나 잘 못하겠어. 아니 분명히 근데 봐본 게 그랬잖아. 이제 식사시럽이 우리 방송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방금 어 우리 방에 없어 너가 오랜만에 와서 몰랐구나 하고 먹어버리지. 어? 바보 같아. 어머 저 안에서도 찐으로 화났네. 고추. 앉아봐. 오빠. 그래도 BJ가 주영이 타락하더니 많이 웃겨졌노 키우. 완전 잘 안 들었어. 어. 네, 캐스터님 하나 도와주세요. 진짜 삐졌다. 보니까 먹는 거에 찐으로 삐지더만. 아 빨리 우리 윤대용 밥 주라고요 18. 그럼 윤지희님이 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아 근데 된장찌개 일부러 삼삼하게 끓였거든. 오빠가 삼삼한 거 좋아하니까. 아 나도 받을게 그냥. 아 듣기도 싫다는 거. 되면 나 전화해라. 코트 오라고 해. 오빠 오래 와야 돼 오빠. 오빠 해줍달님이 빨리 와야 된대. 아니야 오빠가 와야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빨리 우리에게 오세요. 아, 왜 오라 그래 왜? 한번 와보세요. 터진 거 아니잖아. 어? 어? 아, 나 그냥 가 있을게. 빨리 먹고 그냥 끝내. 아, 족 같아 그냥. 먹고 끝내. 아니. 아, 됐어. 아, 저 사 주세요. 애교 없어? 애교. 애교 한번 부르시면 애교 부르면 된다는데요. 빨강 파랑 파랑
파라 노랑 노랑 달콤한 솜사탕 솜사탕이 줄까요? 나나나나 줄까요? 나나나나나 아자 나 진짜 여기까지야. 나 진짜 여기까지야. 더 갖고 놀지 마.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프트 귀여워 귀해. 아니 줍다리한테 화낸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합니다. 줍다리한테 화낸 게 아니고. 저한테 화난 거예요. 어 맞아. 나 애미워서. 나 애미웠어? 아니 진짜 개찐텐일 것 같을 땐 옆에서 그렇게 좀 아 좀만 더 도와주세요 나도 안 먹을래 하는 게 맞았다고 봤지 잘했어 근데 오히려 이것도 좋았어 다시 식사실 오게 주세요 방금 그 말대로 할게요 아 아니, 됐어, 됐어 됐어 아니야 씨한테 그러지 마. 아이. 아니야.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된장 어때? 맛있네. 아, 근데 이건 좀 아니다, 진짜. 뭐야? 아, 떡? 떡이 한두 개는 괜찮은데 막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네. 맛있네. 깻잎도 있어. 당구이 어우 맛있네 오늘 너무 후원 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에 든든하네요 뭐죠? 고추? 아니야 내가 할게 너 먹어 그러면 갑자기 누가 유행시켰나 봐. 떡이 요즘에 뭐만 하면 떡 들어 있어. 와. 고추 맵고 맛있다. 터져요. 유영아 1315개 터지면 너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았어. 가지 마. 주영이도 밥 먹어야지 나야 뭐 방송하는 오빠 힘들어 쫀득쫀득하라고 떡 많이 넣어드렸다고요? 고기 안 뻑뻑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맛있다 이게 당귀에 당귀 얘가 뭘 잘못했어? 나? 많이 먹어?
고맙다. 줍다리 그래도. 원래 이렇게 꼬장부렸으면 진짜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는데 상황과 모든 것들이 그냥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 와중에 주영이가 옆에서 막 그러니까 막 참기 힘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찐으로 화났더라고. 개빡쳤었어 진짜. 거짓말이야. 팩트야. 근데 진짜 우리가 배고팠어 오늘 유난히. 그치? 아 진짜 안 나서 봤어. 왜냐면 진짜 존나 배고팠거든. 아 존나 맛있다. 미안해. 근데 안경에 자물쇠가 무슨 뜻이에요? 맨날 그렇게 하던데? 아니다, 제가 쳐볼게요. 제가 쳐볼게요. 말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태도다. 된장찌개 내가 했어요. 맛있네. 근데 고추가 왜 더 매워진 것 같지? 얼마 전에 이거 먹은 거. 굉장히 내가 했지. 오빠 되게 풀도 좋아하고 나 약점 없는데? 술도 좋아하고 당근 와 당근 당기 이런 게 염증 수치를 낮춰준대. 오빠가 염증 수치가 좀 높아서 그런 거 좀 챙겨 먹고 있어. 음식 먹고 튀는 소리 지르네. 오늘 더 배고프고 했어서. 물티슈 하나만. 손발이 나름... 벌벌벌 떨린다. 아. 너무 배고파서? 뭐 여러 가지 감정과 그것들이 이렇게 좀 해소되는 게 좋아서. 코코넛 워터요? 뭐 줄까? 고추 더 없어? 있지. 어우 살겠다. 당근은 쿠팡에서 샀냐? 당근? 응. 쿠팡에서 어디서 사? 당근 저거 잠근 거 봐? 아니 떡을 너무 많이 줬다 여기. 아 떡 무게로 후려친 거 아니야? 저는 어떤 고깃집 갔다가 당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중국인 틱톡처럼 먹네. 배대기 개사버리고 싶네.
진짜 근데 거기서 말하는 1kg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1kg인가? 고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그치, 어떻게 보면 아침인 거지. 지금 아침 먹는 거지. 저녁이라기에는 떡볶이만. 오, 그러네. 국기전 1kg? 원래는 방송도 좀 진행하면서 채팅창도 좀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씹느라 바빠서 웃어주네. 미안합니다.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당귀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롯데마트에서 사니까 얼마 안 되고 비싸길래 쿠팡에 봤는데 더 싼 거야 훨씬.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 리아는. 근데 문 열고 나오지 못해요. 그때 나를 불러 리아가. 와 존나 맛있다. 기가 막히네. 양 많아, 맞아요. 아니 된장 이거 쌈장을 여섯 통이나 줬던데요? 한 통 더. 응? 한 통 더. 쌈장? 이거 넣네. 그 드시라고? 여섯 개. 그러니까. 떡갈비 먹을 때 꼭 같이 싸 드시네요. 고맙다 진짜. 맛있게 편히 먹어. 와 편히. 와 아까 빨리 먹는 게 혹시 터질까봐 그런 줄 알고 그러시나 보다. 허,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 잘 먹을게 진짜로. 죽다리 너무 고마워. 자주 좀 와. 내 방송 열흘 들어온 지 개월이 됐어 지금. 고마워. 감비노님도 감사합니다. 감비노 300개? 고맙지. 근데 죽다리가 너무 반가워서 그래. 왜 속도를 올리냐면 빨리 먹어야 게임하고 싶으니까. 10개도 다 고맙죠. 오늘 채소 잘 먹어.
집집 갔을 때 샐러드 나오면은 그래도 그런 것도 먹고. 강아지 방에 간 것 같아요. 뭐뭐 왜? 계란찜. 청양고추 매워요. 매워. 이 새끼 먹방 유튜브 놀이네. 내가 익숙해졌나봐. 진짜요? 저 과한 예의다. 계란찜 클리어. 이거 냉면이에요? 다 먹었다. 과자 넣었어?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좋았어. 밥 남겼어요? 소시겠죠? 우리가 좋았어? 치파 키키우 냉면 국물로 목가시 하는 사람 처음 보네. 키키키키우. 아 고추 몇 개 때렸지? 많이 먹긴 했다. 없다. 아우 잘 먹었다. Holy fucking shit. 존나 잘 먹었다.
잘못다. 잘못다. 자, 지금부터